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내 조직을 수사 따로 기소 따로 분리하는 방안을 언론에 공개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뒤늦게 협의를 제안하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 전화에 아무런 대답 없이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나 추 장관이 이번에는 검사장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기소 검사 분리 방안을 꺼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본격적인 협의 절차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 장관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발언 취지 설명과 함께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협의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언을 듣기만 했을 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사들과의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산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의 첫 지방 순회 방문에 지지자 400여 명은 대형 현수막을 들고 응원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기소 검사 분리 추진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